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쾌조의 폼을 보여주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랭킹 3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12월, 즉 최근 들어 폼이 더더욱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FC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이탈로 팀의 주장을 잃게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빠진 사이 어떤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될 것인지에 대해 현지 매체에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에 비해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11월 첼시와의 2대장 1대4 참패 이후 토트넘은 수많은 부상과 징계 문제로 인해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연패 중인 11월에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덩달아 잠잠해졌었지만 다시 12월에는 맨체스터 시티전 한 골 1도움,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한 골 2도움, 에버튼전 한 골, 브라이튼전 1도움, 보머스전 한 골로 12월에만 총 4골 4도움에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반등을 이끌어 위기에 빠졌던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12월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4승 1무 2패라는 호성적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여전히 부상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지 못했고 이제 1월에는 손흥민,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까지 총 3명의 선수가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전력에서 빠져야 하는 이제 막 위기를 넘긴 토트넘에게는 또다시 위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안컵으로 빠지는 손흥민 선수 외에도 부조장인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까지 덩달아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위기 속에서 토트넘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리더가 없다는 것도 팀의 큰 문제가 되는 요인인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사이 새로운 주장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시즌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틀레틱에서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부재 시 어떤 선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는 1월 12일부터 카타르에서 진행된다. 한국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그들은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 머물게 된다. 그 이후에 손흥민이 복귀한다면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와 번리전을 승리할 경우 FA컵 4라운드 경기에서도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될 많은 경기들일 것이다.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하더라도 그가 돌아올 유일한 경기는 브라이튼전이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골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센터포워드로 복귀한 이후 5경기 5골을 터트린 히샬리송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득점하기를 희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격적인 선수들도 나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퍼스가 금요일 밤과 그 이후에 홈에서 번리를 상대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누가 손흥민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넘겨받을 것인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손흥민의 부재로 완장은 부주장 2명 중 1명에게 넘어간다. 손흥민의 주장 임명이 발표되자 토트넘은 크리스찬 로메로와 제임스 메디슨이 팀의 부주장 역할을 맡을 것임을 컨펌했다. 이는 토트넘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었다. 지난 시즌의 리더십 그룹은 위고 우리스, 해리 케인, 피에르 밀 호이베르, 에릭 다이어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4명의 선수는 합쳐서 35년 동안 클럽에서 봉사했으며 총 1388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어왔을 때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고 다른 선수들도 위기에 처했다. 요리스는 새로운 감독을 위해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에릭 다이어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만 선발로 출전했다. 호이베르는 이제 백업 선수일 뿐이다. 이론적으로 스퍼스에는 손흥민에 매우 유능한 대체자가 두 명 있다. 물론 문제는 둘 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제임스 메디슨은 거의 두 달 전에 입은 발목 인대 부상에서 아직 회복하고 있다. 그는 이번 달 말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크리스찬 로메로는 에버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고 이번 달 말 복귀가 예상되지만 일요일 발목 부상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빠르게 복귀한 것은 선수들이 때때로 계획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주 금요일에 번리로 향하는 스퍼스와 다음 주말 올드 트래퍼드 원정은 어떻게 될까? 벤 데이비스는 8월 풀럼에서 열린 카라바오컵 패배 경기에서 팀의 주장을 맡았으며 이제 미키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 이후 라스트 9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했다. 그는 신뢰성, 책임감, 분별력, 자신보다는 팀에 대한 집중 등 기대하는 자질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팀의 주장으로서 확실히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벤 데이비스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궁극적으로 여전히 올드가드의 일부다. 모두가 건강할 때 그는 팀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키 반더벤은 벤 데이비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신뢰하는 것이 더 과감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매순간을 뛰었고 이미 스퍼스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 보머스를 상대로 한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큰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다가 그는 이미 클럽 내에서 활기 넘치는 존재다. 결정적으로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스퍼스에 도착했다. 아마도 또 다른 놀라운 옵션이 있을 것이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클럽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계약으로 보상을 받았다. 대한 클루셉스키는 놀랍도록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두 선수 모두 고정적인 스타터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둘 중 하나나 비카리오를 선택한다면 제임스 메디슨이나 크리스찬 로메로가 부상에서 복귀할 때까지 이는 토트넘에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등장한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는 클럽이 올해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다. 라면서 디 아슬레틱에서는 벤 데이비스, 굴리에모 비카리오, 데스틴 요도기, 대한 클루셉스키라는 정말 놀랄만한 후보군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도기 선수와 클루셉스키 선수가 거론된 것은 다소 놀랄만한 부분인데 나이에 비해 꽤나 강인한 성격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론된 것이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는 벤 데이비스 선수나 비카리오 골키퍼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경력도 오래됐고 수비 라인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제 개인적으로 팀의 주장은 결국 실력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주장으로서 뛸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선수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빈 자리를 잘 대체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토트넘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